정부가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안보 교육을 크게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오늘 하루 경남 함안에서는 초등학생들이 군부대를 방문해 직접 군 생활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역시 한번 보는 것이 100번 읽는 것보다 낫다는 격언을 실감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총기를 사용해보는 시간. 어린 초등학생들의 얼굴에서도 살짝 긴장감이 엿보입니다. 영화와 책과는 다르게 살인병기와 오감으로 마주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군복을 입어보고 군용 식량을 먹어보고 군장비를 직접 보고 하루 동안 살펴본 대한민국 육군의 이모저모가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저도 커서 군인이 되고 싶은데 군인 아저씨들을 보고. 군부대 체험은 자연히 전쟁과 분단 그리고 통일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고생하시는 군인들을 보니까 하루빨리 통일이 됐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창원 지역 초등학생 16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군부대 체험은 대학생들이나 일반인들과는 달리 흔치 않은 일입니다. 병영 체험을 함으로써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어릴 때 심어준 통일 안보 의식은 평생을 간다는 철학에서 시작된 이번 행사.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조금씩 다듬어 간다면 곧 전국적인 모델 케이스가 될 잠재력이 충분해 보입니다. KNN 김상철입니다.